자, 송세훈 선수 정말 조별리그에서 센세이셔널한 그런 활약을 펼쳤죠. 네, 하지만 이제 A키를 활용한 공격 루트에 대해서 상대방들도 대비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세훈 선수를 강하다라고 느끼는 이 조에 포진되어 있는 다른 선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점유율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서고 패스 성공률 역시 태클 성공률과 더불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A패스를 활용하기까지 만들어가는 설계 플레이가 좋다는 것이 패스 성공률 1위에서 나타나고 있죠. 얼만큼 자신의 볼을 지킬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의 관건이 될 송세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가운데 가장 경력적인 측면이나 가능성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정재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뭐 이달의 선수로 선정이 됐었는데 피파 온라인 3 선수 중에 그런 선수를 꼽아보라면 아마 이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기 외적으로도 일적으로도 가장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정재영 선수가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하객진 포메이션 많은 감독들이 따라하고 모방할 만큼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하깃진. 네.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설 때 하깃진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역자들이 좀 강합니다, 이 전술에. 네. 정재현 선수가 군대에서 분명히 영감을 받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군필자의 위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정재현 선수의 플레이에 그 기출을 주목할 분들이 많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보유 선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유벤투스를 이용해서 정재현 선수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러 가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최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이렇게 경기에서도 만나지만 일단은 좋은 형동생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따로 막 이렇게 막 경기를 분석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네, 하려고 합니다. 세훈아 형이 가고 싶다. 너 떨어지면 안 되니? 자, 침몰 있는 두 명의 선수의 경기 되겠습니다. 먼저 송세훈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네, 워낙 뭐 팀도 잘 골랐죠. 바이에른 뮌헨.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투톱이 아니고 최전방 원톱의 로번과 코망이네요. 밀러 선수까지 좀 뒤로 내린 약간 조심스러운 운영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워낙 그 레반도프스키로 만들어냈었던 그림들이 많았기 때문에 송세훈 선수는 이번에도 레반도프스키에게 아주 중요한 직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결사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였습니다. 네, 가장 주축이 되는 4명의 선수를 강화를 시켰죠. 수비 지역의 보아탱, 미드필 지역의 비달, 그리고 공격 진영에서는 토마스 밀러와 레반도프스키. 이 강화를 한 선수들의 활약이 송세훈 선수에게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자, 정재영 선수도 많은 골들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재영 선수의 그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정재영 선수의 모습도 이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피파 온라인 3를 즐기는 많은 감독들의 스쿼드를 변화를 준 정재영 선수의 하객진 포메이션인데 평소보다도 미드필더 지역의 선수들을 조금 더 내린 것 같네요. 약간 미세한 차이지만 이런 미세한 차이가 만들어내는 경기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포그바 마르키시오 선수를 보통은 하프라인 근처에 선에 걸치게끔 배치를 했었던 걸로 봤었는데 오늘은 한 칸 더 내리면서 아예 내가 볼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명타가 하나 있네요. 이번에 강화를 하면서 금카로 등극한 만주키치가 지금 6입니다. 네. 네, 이건 사실 만주키치 롤이 상당히 중요한 정재영 선수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컨디션. 핵심 선수의 컨디션 저하가 좀 걸림돌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백업 멤버가 몬테네와 모라타인데 모라타는 6강인데도 불구하고 99미터 오버롤이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몬테네는 지금 47이거든요. 네. 이거 만주키치가 컨디션이 바닥을 치더라도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톱을 보여주는 포메이션에서는 이런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금카의 힘을 한번 믿어봐야겠죠. 자, 만주키치가 이 빛나는 8강의 그 힘을 컨디션 저하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수 있을지 유벤투스 정재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8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송세훈 선수와 정재영 선수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양 선수의 경기 이어지는 경기 역시 여러분의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평상시보다 미드필더 이하 전형들을 조금 내렸어요. 네, 이 얘기는 이제 실점을 일단 하지 않겠다. 네, 이러한 보관이 두 선수에게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 뮌헨 역시 레반도프스키와 로번을 뒤쪽으로 지금 올리긴 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쳐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경재형의 포메이션은 더 굉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프라인 뒤쪽으로 만주키치를 제외한 선수들이 다 내려와 있죠. 여기서도 보면 그렇듯이 그러니까 옷차림으로 얘기하면 모자 썼고 상의는 안 입은 셈입니다.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바지로 치면 배기바지. 그렇습니다. 골반 아래로 내린 바지. 자, 그 처진 골반 바지의 포메이션을 어떻게 이용할지 정재영. 일단 들어오면은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정재영의 포메이션이라서 미드필더를 많이 배치하는 묘수를 송세현 선수도 보여줬는데 네.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전형은 근데 오히려 A키를 잘 활용하는 송세현 선수가 박스 근처에서의 A키를 활용한 공격도 있습니다만 네. 중거리 패스 A키도 잘 쓰거든요. 네, 그런 공격 방식을 조금 전직적으로 사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포망의 드리블인데요. 지금 안쪽으로 살짝 밀어줬습니다. 비달 중앙에서 잡았네요. 자, 마지막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더니 공격 전개 나 A패스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듯한 공격 전개를 첫 번째 슈팅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굳이 A패스를 남발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송세윤의 초반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틀 전에 한번 붙었다고 했잖아요, 수리 경기에서. 네. 이게 송세윤 선수의 A패스를 자꾸 의식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에 공간을 내주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코망이 단독으로 질 줄 잘했습니다. 들어온 선수가 있습니다. 안쪽 네. 파워 들었을 때 바르샬 얘기 막힙니다. 역시 뭐 드리블 개인 전술에 능한 정재영 선수가 수비도 잘하죠. 저런 개인 기를 뿌리는 선수를 상대로. 네. 뭐 드리블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수치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송세윤인 만큼 방금 전 그 루트 역시 정재현 선수가 인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네. 두 선수 모두 이번 저 출전한 선수 중에서 드리블을 제일 많이 하는 선수예요. 수치상으로 보면요. 네. 1, 2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블 횟수. 자, 포그바의 좋은 능력치에 발을 맞추겠다는 듯한 뉘앙스의 강화. 그것들이 정재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드라도 어깨대 올려줍니다. 하지만 만주키치의 반응은 늦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네. 로버니 그리고 레프트 윙포워드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역습 상황에서 레반도프스키의 볼을 받는 첫 번째 선수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빠른 발을 가진 로번 선수가 볼을 잡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형태로 공격을 꾸려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선수 지금 아직까지 유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운영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알론소와 로번으로 연결되는 왼쪽으로 좀 치우친 공격 라인이 힘을 좀 써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코망에게만 열어줬을 뿐 그쪽에서의 공격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못합니다. 네. 중앙 지역으로 볼을 주고 싶어도 미드필더 숫자가 중앙 지역에 워낙 많다 보니까 드리블로 뚫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드리블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정재영 선수는 그만큼 이제 만족키치가 있는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끌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의 드리블이 좀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순간적인 1차 압박에서 상대 실수를 노리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런 경기는요. 쭉 올라오면서 레반도프스키에게 침투되는 패스가 커트당합니다. 네, 중앙 지역에 선수들이 많다면 답은 하나죠. 사이드 지역을 열어야 되고 풀백의 공격 지원이 있었을 때 분명 루트가 열릴 겁니다. 네, 레반도프스키 코망입니다. 달려가기 전에 아주 기가 막힌 중앙에서의 압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볼을 가지고 최대한 사이드로 벌려주는 이 플레이 공간을 열기 위한 전투 작전. 그렇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이야, 잘합니다. 송세윤. 야, 전개 좋았네요. 아주 적은 숫자로도 아주 효율적인 공격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이게 뚫어내기가 좀 어려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한 발짝 빠른 패턴의 슈팅. 그렇습니다. 원터치 비달의 A패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네. 순간적으로 침투하는 레반도프스키의 강화를 한 단계 시킨 듯한 실제로 시켰고 거기에서 나오는 움직임 너무나 깔끔했고요. 저는 코망 선수의 볼을 가지고 사이드로 운반했었던 첫 번째 플레이를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 결과 비달이 그 중앙 지역의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패스를 연결해줬잖아요. 네. 정말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자, 흘러줬습니다. 바로 기회가 왔습니다. 자, 중앙에 만두캐시네요. 만두캐시. 네. 역시 이제 수비진들은 실책 하나가 이 경기를 어그러뜨릴 수가 있는데요.
아, 정재훈 선수 후반전 이제 패턴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1-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완전히 마크를 많이 당하고 있는 로번과 알론소 진영의 그 라인보다 코만소로 집중했었던 오른쪽에서 네. 더 빛난 움직임들이 있었던 송세윤의 뮌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대놓고 볼을 가지고 사이드로 라인을 타면서 운반을 했었던 이 플레이가 결국 이런 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면서도 사이드로 가는 볼을 운반하고 있는 드리블러를 안 막을 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그쪽 쪽으로 붙을 거고 그 공간을 비달의 침투로 이한 골 찬스 메이킹. 아, 송세윤의 역내 플레이 전반전에 나왔어요. 네. 자, 송세윤 선수도 압박이 좋은 선수입니다만 역시 아, 개인 전술에 능해요. 이 정재영 선수는요. 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드리블 수치를 많이 만들어냈던 정재영입니다. 포그바가 네, 중앙입니다. 마르키 쇼리오 만주키치인데 오늘 만주키치 컨디션이 영 좋지 못합니다. 살았죠, 살았죠. 피말라! 정재영! 네. 이게 정재영이죠. 볼을 잘 뺏기질 않는다. 네, 그리고 공격하려고 마음먹으면 역시 박스 안 류스틴까지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그바의 침착성을 보여준 패스, 시야. 여기서 사실 포그바로 ZD 가마치기 좀 땡겼을 거거든요. 아, 하지만 침투하는 디발라를 보면서 침착하게 패스한 것이 1-1의 동점을 만드는 정재영이네요. 자,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정재영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잘 때렸습니다. 자신의 주발이 아닌 오른발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후반전이 조금 더 거칠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미드필더의 많은 숫자를 바탕으로 점유율 축구를 양 선수 모두 생각하고 왔고 어쨌든 2선의 침투에 의한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자신감은 똑같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전반전에서 활약도가 좋았었던 코망이 다시 한번 찔러줬는데 좀 짧았습니다. 네, 양 선수들 이제 수비 균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포그바, 만주키치 왼쪽 올라가는 선수가 아, 있었습니다만 오, 주지를 못했어요. 아래쪽 흘려줍니다. 마르키시오, 바르찰리. 자, 이거는 왼쪽 충분히 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넣은 것은 혹시나 볼이 끊기면 내가 역습 당했을 때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쿼드라도가 아, 진작돼 있었습니다. 마르키시오, 만주키치 허망하게 밀립니다. 네, 컨디션이 6시니까요. 네, 만주키치 컨디션이 이런 부분에서 또 약점입니다. 야, 포마 잡아냅니다. 노이어 정말 기가 막힌 로빙 패스입니다. 네, 아, 패스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엔 노이어의 움직임이 좀 더 좋았습니다. 네, 역시나 이 15시즌 골키퍼 중에서는 노이어가 단연코 갑이죠. 네. 자, 아래쪽 레반도프스키가 좀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송세윤 선수는 아직 A키를 활용해서 떨궈놓고 마무리 슈팅. 이 패턴은 지금 나오질 못하고요. 적은 숫자로 지금 공격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이거는 네. 송세윤. 네. 약간 송세윤 선수가 키보드 유저인데요. 아, 아마 좀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간판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레반도프스키. 아, 이번에도 좀 애매한 패스가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조금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좀 무리한 시도를 몇 번 하면서 상대방 풋백 라인을 뒤로 미루게끔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 뭐 김승갑 선수가 그런 효과를 네. EACC에서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글쎄요, 그 정도까지 첫 출전한 선수가 네 한번 밀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간판 때린 걸로 이런 정도 포장이 가능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네, 포그바가 왼쪽에서 남은 한 2분을 노리고 있는데 아 바깥쪽. 아, 오늘 네. 마지막에 집중력이 좀 흔들리는 양 선수인데요. 요거는 실수죠. 그렇죠. 네, 흘러갔습니다. 로번. 자, 아, 이거는요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요. 네. 1분의 추가 시간입니다. 어, 침투가 좋은데요 지금. 아, 이렇게 1-1 동점 상황에서 연장전 다시 한번 맞이하고 있는 양 선수. 네, 쉽지 않네요. 전반전은 약간 탐색전. 근데 골이 터지니까 역시 두 선수 모두 본색을 드러냈어요. 네. 이게 몇 번의 기회들 좀 있었습니다만 그 기회 중에서 골로 연결시킨 것은 각각 한 번이었습니다. 네. 이제 전후반 끝나고 났었을 때 데이터가 나왔었을 때 흥미로운 기록은 정재영 선수의 패스 성공률은 95%인데 이 송세현 선수는 80% 중반대였습니다. 요것은 분명히 연장전으로 들어섰을 때 선수들의 스태미너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원터치 부분 전술 측면을 뚫을 수 있는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 하나의 루트가 되죠. 그대로 길게 찔러줬는데요. 네, 오늘은 글쎄요. A패스 성공률이 좀 적습니다. 다른 경기 때 비해서. 평소의 감보다 조금씩 다 길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길게 떨어지는 패스 때문에 송세윤이 원했었던 공격 연계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유벤투스 케미는 스태미너 플러스 4가 있습니다. 네. 미드필더 지역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 연장전에 힘을 발휘하게 만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장전에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지영인데 만족키치의 이 얼음에도 불구하고 디발라가 동점골을 만들어낸 이후의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장 전반전도 역시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뭐 승부차기를 바라진 않겠죠? 네, 이제 후반전 뭔가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특히나 뭐 케미 중에 골키퍼 그 반응 속도에 관련된 부분도 뭐 성세윤도 있는데 네. 자,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만 이 멋진 장면처럼 깔끔하게 연결되는 슈팅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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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이 정재영 선수의 만주키치는 컨디션이 좋지 못한 탓인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디발라, 포그바 정말 유벤투스를 대표하는 대표 핵같던 포그바 이런 패스 마무리 짓는 디발라까지 아 깔끔한 마무리 네. 연장 후반에 골 한번 노려봄직하겠는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위험했었던 순간인데 노이어에게 막히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런 지금도 아마 미스 그 AK 미스가 나왔고 또 한번 연장전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네. 오늘은 송세현 선수가 약간 이제 긴장을 한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실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6강전에서 나오지 않았던 실수가 나온다는 것 그만큼 이 8강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패자조로 가게 되면은 그 순간 또 한번 졌었을 때 탈락을 하거든요. 네. 한번 이기고 승자전에 가면 한번 져도 되는 약간의 심리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심적으로 쪼여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짧은 연결 끝에 여전히 센터스퀘어 근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정재영 달려들만 한데 네. 아 정재영 선수 글쎄요 승부 차이가 자신이 있나요? 상대 키퍼는 노이어 아닙니까? 네. 로번입니다. 중앙으로 한번 찍어줬는데 보노치가 뒷걸음질을 굉장히 잘 쳤습니다. 아 만주키치가 안 뛰죠? 컨디션 탓입니다. 아 만주키치 자, 여기 있거든요. 차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깊게 올라갑니다. 좌측에 쿼드라도 이제 1대1이 문제인데요. 네. 체력이 아. 굉장히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노이어 대 부폰으로 가나요? 네, 네. 이렇게 연장 전후반을 모두 썼습니다만 결국은 승부차기까지 봐야 되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자, 아마 두 선수 모두 승부차기 연습들을 많이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 자신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또 키퍼가 노이어 대 부폰 아니겠어요? 네. 네, 세 개의 대결입니다. 또 우리 워낙 그 승부차기를 잘한다는 선수들은 몇 명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재영 선수와 송세현 선수의 이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패드와 키보드의 대결인데 사실 페널티킥은 키보드가 좀 더 유리합니다. 아, 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패드는 아날로그 스틱이다 보니까 그 각도를 조금만 틀게 되면 페널티킥 상황에서 실축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재영 선수의 능력 한번 봐야겠네요. 그럼 원치 않게 이런 간판 사운드를 또 듣게 되거든요. 네. 자, 송세윤입니다. 송세윤? 아, 일단 약간 치우쳐져 있는데요? 아, 이건 글쎄요. 부폰이 완전히 읽긴 읽었는데요. 네, 겨드랑이 밑이 약했습니다. 자, 눈치 싸움이 있었습니다. 위쪽으로 날카롭게 찔러놨습니다. 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잘 네. 때리네요. 자, 이번에는 뮬러, 송세윤. 반대편 역시 똑같이 돌려줍니다. 네, 연습들 많이 하고 왔네요. 막 티가 네. 납니다. 네. 디발라 오늘 좋아하셨던 디발라 오른발 왼발은요? 역시 좋습니다. 네 고민이 길면 오히려 실축할 확률 높으니까 자신감 있게 때리는 네. 양선수 좋습니다. 달려가다 주춤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비달인데요. 이번엔 좀 위험했는데요. 네 그전까지는 뭐 알고도 못 막는 구석 슈팅들이 잘 들어갔었는데요. 마르키시오 야 맞고 들어갑니다. 좀 위태위태했죠? 자 방향을 양 선수 모두 잘 맞추고 있는 상황. 레반도프스키 오 위험했었습니다. 네. 야 지금 한번 주춤하면서 때렸던 결과물이 좋았습니다. 야 이제 만주키치인데요. 6시 만주키치. 만주. 오 골대 맞을 뻔했어요. 네. 위에 맞고 안 들어갈 뻔했는데 아슬아슬해 들어갔습니다. 사벨라소. 알론소까지 5대3입니다. 자 이러면 정재영 선수가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아날로그 스틱에 압박감이 오거든요. 클로즈업에 부담감도 있고요. 네. 쿼드라도 오늘 좌측을 맡았던 쿼드라도입니다. 쿼드라도. 송세윤 역시나 노이어가 막아냅니다. 피말리는 승부. 네, 노이어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야, 송세윤 준비 정말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승부 차이가 있을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를 펼쳤는지 그것들이 어쨌든 적중을 하면서 승자조로 송세윤 선수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정재영 선수는 패자조입니다. 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면서
많은 미드필더를 바탕으로 정재현 선수의 이런 점유율 축구에 대항하겠다라는 송세현 선수의 생각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플레이를 살릴 수 있는 송세현 선수의 침착성 있는 볼 전개도 한몫한 것 같고요. 이런 1대1의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면서 나온 페널티킥에 대한 연습량이 느껴지는 준비성. 여러모로 송세현 선수가 신인답지 않은 경기력을 챔피언 출신의 정재영 선수를 상대로, 물론 챔피언십 챔피언이 아니라 네, 중국 챔피언 네. 네, 딩차이롱을 상대로 잘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먼저 승자조는 송세윤과 최성은 선수가 가게 됐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승자조, 패자조 최종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